오늘의 행선지가 궁금하시죠?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러 이 부산에 왔습니다. 어떤 수산물이 저를 반길지 같이 가보시죠. 랄랄랄랄랄랄랄라 신난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고기 잡는 배인데 지금 그물도 없고 통발도 없고 고기 잡는 배가 아니고 네. 고기 잡는 데까지 가는 배예요. 네. 고기를 잡는 배가 따로 있고 고기 잡는 배는 없어요. 산 위에서 어로장님이 이 물 속에 오는 고기를 네. 딱 보고 그 고기 길목에 네. 그물을 쳐놨어요.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보시죠. 출발. 출발. 오늘은 고기를 잡으러 강도, 바다도 아닌 산으로 갑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두 분이 더 계셨네요. 오늘 그러면 같이 고기를 잡는 선원분들이에요? 우리 어로장님이고. 어로장님이세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로장님이에요? 산에 가서 망을 본다고. 망수? 옛날에는 망제의 망승도 이랬어. 고기를 잡을 때 망을 보시는 거예요? 망을 봐야 그래 망제이지.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미스테리거든요. 산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게. 당장 가서 보면 네. 그게 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고기를 눈으로 잡는다니 얼른 가보고 싶었습니다. 자, 내리에서 담비 내리에. 우와! 벌써. 앞에 거짓말처럼 돌산이 생겼어요. 우와. 아니 어로장님. 단디 따로 단디. 알겠습니다. 여기 진짜 고기가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 고기 안 놓는데 하나. 저기 잘 보이시네. 궁금증만 점점 늘어가던 끝에 도착한 이곳은 바로 망루인데요. 여기서 망을 본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망을 봐요? 여기에서 지금 망을 본다 이가 이제 시금부터 이제 바다에 이제 고기 오도록 보고 있는 기다. 고기는 둘째치고요. 바다가 어딘지도 안 보였습니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도 보이요. 저도 시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숭어떼가 나타나면 물 색깔도 미세하게 짙어지고 작게 거품이 있네요. 그래도 다행히 반가운 해가 뜨니까요. 저도 바다가 어딘지는 구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가 떠서 그런지 저기 앞에 이렇게 배가 세척 있는 것 같거든요. 그물도 있는 것 같고. 아직 그 밑은 저 거기 그물이 딱 사각형을 되겠다. 네. 복판에 이기는 그물이 다 땅에 앉아가 있는 상태도. 약 200년을 이어오는 이 숭어 조업은 6척의 작은 배와 선원들이 함께했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선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지금은 많은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다에 그물을 깔아뒀다가 숭어떼가 지나가는 찰나 그물을 올리는 겁니다. 기계로요? 그러니까 숭어 조업은 이 작은 망루에 있는 어로장님의 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야, 신기하네요. 그럼 오늘 어로장님 제 역할은 뭐예요? 이제 부어로장은 이제 어떻게... 바로요? 그럼 부어로장은 어떤 일 하면 돼요? 바로 승진했습니다. 그럼 네 가서 물이나 한 잔 뜨거운... 물 한 잔 떠겠습니다. 기초부터 배우는 거죠. 물을 떠는데... 왜 이렇게 놀라요? 물 뜨는데. 여기 된장찌개, 쇠고기, 죽, 여기는 밥이 있고 생수가! 생수는 여기. 와, 물어보면 진짜 전쟁 난 줄 알겠어요. 와. 쭉구 부어 오로장의 첫 번째 임무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물 떠왔습니다. 오, 고맙네. 네. 첫 번째 임무 완수했습니다. 부어 오로장의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요. 오직 기다림뿐. 숭어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숭어가 지나가는 목이란 말이죠? 네, 제가요 숭어를 너무 기다리다가 눈이 빠질까 봐 잠시 눈 좀 감고 있었습니다. 부어로장님!
숨어 아직 안 지나갔죠? 이게 안에 있으면 잠 다 꼭 떼기 있다. 물만 보는데 잠이 안 올 걸까? 물만 보고 있는데. 잠도 깰 김에 어로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야, 이 와중에 또 이제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잃어보면 안 된다고. 잃어보면 거기 빠잡힌다. 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때 어로장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니, 어로장님,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잘 보고 있다니까요. 이 식사를 엄청 금방 하시네요. 고기, 고기 때문에 오래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 뜨거우고 이제 봐야 된다, 이거. 그럼 밥을 아스러 먹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지, 그만. 그만 먹는 게 다 맛도 없고. 숭어는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아니, 오긴 오는 걸까요? 아니, 이게 몇 시간째예요? 이제 좀 출출한데. 30분 끝이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야무지게 써야죠. 배가 불러야지. 숭어도 잘 보고, 일도 잘하고. 꿀맛 같은 쉬는 시간. 그런데 제가 라면을 끓이는 사이 바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 저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는데 드디어 숭어가 온 걸까요? 뭐 한 줄 먹었는데. 뭐 왔나요? 이 식구가 끝인데 까야봐요. 이럴 때 그 어장 축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비장의 눈치를 꺼냈습니다. 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다를 살피는데요. 숭어가 맞다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물을 올려야 합니다. 어로장님, 진짜 뭐가 있는 게 맞아요? 그때 굉장히 예민해지시구나. 어로장님 눈에는 뭔가 보였나 본데요. 드디어 레버를 당기고 그물이 올라옵니다.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어로장님께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레버를 당겼습니다. 지금 이제 고기 이제 와, 이따 봐봐라. 이제 좀 들었어요? 그래. 어디 어디? 봐라. 와, 와, 여러분들. 와, 숭어 봤어. 들어왔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있었다고요? 갑작스럽게 올라오네요. 아까 분명 바다가 엄청 조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버를 당기니까 거짓말처럼 아래에 있는 숭어들이 바닥바닥바닥 부어. 제 눈엔 이제야 숭어가 보입니다. 우리 작은데 제가 온다. 아, 저거, 어? 저기 이제 양이 들어갈 게단 말이야. 이야, 재빠르게 오네요. 작전 같죠? 오로장님,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오로장님 이걸 보고 얼른 내려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점점 숭어에 가까워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막무 위에서 봤던 숭어들이 저 배에 다 실려있답니다. 이제 숭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어이구야. 어머. 가까이서 보니 힘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끌어올리기도 힘들 만큼 숭어가 가득 잡혔는데요. 많이 잡혔네.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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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요? 소리를 들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걸 당기고 나면은 저기서 달아올리라고 달고 이라는 이제 하면 돼. 달고! 숭어가 가득 잡히니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풍성하죠. 야, 애들 힘이 장사네요. 네. 이야, 지금 애완들 어머. 떠도 떠도 끝이 없어요. 얘네들이 나왔어요? 내가 온 거야. 로켓 같죠. 그런데 부산에 숭어 잡았습니다. 이야. 봄숭어는 보리가 피고 질 때 제철을 맞아서 보리숭어라고도 하는데요. 여차하면 숭어 구경도 못하는 날이 많다니 오늘 저 축구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 어창이 가덕도의 봄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 귀엽다 너희들. 잘 왔어, 잘 왔어. 이렇게 힘들여 잡은 숭어, 그 맛을 안 볼 순 없겠죠. 숭어로 다양한 요리를 차려주셨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와, 오랜 기다림을 뚫고 이렇게 아름다운 한상을 완성시켰습니다. 다른 데 숭어보다 가덕도 숭어 최고 맛있어. 왜요? 왜 틀려요?
그거 나도 이제 다른 속으로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살이 좋고 쫄깃쫄깃하고 제거 맛이 딱 그 자르는 선배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다른데 뭐 횟집에 먹어봐도 네. 이런 신선도랑 이 쫄깃함이 달라요. 아 쫄깃함이 달라요? 네. 그럼 얼마나 쫄깃한지 회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좋아 보입니다. 찍어서 한점이 정말 큰데요? 살이 쫄깃쫄깃하고 변하다 이거. 입 안에서 치댄다 그래야 되나? 애들이? 그거를 찍어주는 것 같아요. 찰싹찰싹 혓바닥을 때리는 것 같아요. 와, 이 정도로 쫄깃쫄깃하네. 제 말 맞죠? 이거지. 쫀도가 이게 징입니다, 이게. 아, 이제요? 예. 이거 숨어 물에. 이야, 시원하게. 이야. 이 비주얼이 좋지. 예. 네,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예. 이야. 올해는 한 입 이어야 돼. 한 입에. 한 입에. 내가 권하자. 지금 봄이잖아요. 근데 숨어 물에서 딱 먹어보니까 여름이 와도 될 것 같은 시원한데 말 그대로 새콤달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맞아. 물에는 감아먹고 숨어 미어도. 아, 여기 정도는 그냥 요리에 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없네요. 야, 이거 뭐. 마르지 마세요. 이거예요? 어로장님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 맛. 사실 어로장님이 또 혼자 막내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긴 시간을 50년 동안 버텨오신 거잖아요. 다녀오실 때 이 숨어 미역국을 탁 한 그릇 하면은 온몸이 부어나가네요. 그야말로 외로움과 고단함을 한 번에 녹여주는 거죠. 국물장. 네, 국물장. 짠. 미역국 안에 숨어 향이 딱 배기니까 질리지 않는 고소함. 묘한 맛이 있죠. 향긋한 숭어의 맛에 봄의 행복을 가득 느꼈습니다. 가덕도의 봄숭어, 지금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대학마을로 많이 놀러오세요!